굿모닝. 오늘 3일차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타루를 가려고 숙소 근처에 있는 호이스스키노역인가? 거기서 이제 삿포로에 가서 JR 노선을 타고 갈 예정입니다. 오타루. 역시 언니가 조심해. 미나미 오타루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오타루를 여행을 할 건데요.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블로그에 있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오늘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팔로우 팔로우. 오늘 날씨 너무 맑아요. 네,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오타루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오르골당에 들어왔습니다. 소리다. 이거 뭔가 애기 있는 집에 하나씩 선물해주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애들 막 울고 이럴 때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까밍! 이러잖아. 까밍! 동물 친구들 다 귀여워. 요거는 좀 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24,000원. 문어. 아 진짜 웃기다. 다 귀여워 얘네. 그럼 내부가 보이는 오르골? 오르골인가요? 없지? 응. 가격은 17만원. 6만원 정도. 오르골 가격도 3,000원. 아, 계속 나오는 애들. 마트로슈카. 이거 더 작은 애까지 나오는 거. 한번 까봐. 작은 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단 것 같아. 끝이네? 사촌동생들 같아. 그렇네. 어. 도토리! 이게 뭐야? 날다람쥐. 날다람쥐. 소리가 좋네. 여기가 유리공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든 걸 이렇게 걸어놨나보다. 루타오 가볼까? 여기 맞아? 어, 여기 맞는데? 가봅시다. 와, 맛있겠다. 어, 근데 망고고. 아, 저거 있다. 이거? 이게 망고 하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스테이 유명한 오타루의, 뭐였지, 이름이? 루타오. 루타오 치즈케이크라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집인데? 토파원에서 나왔던데. 토파원에 나왔었어? 어. 전현무가 먹었던 거 같은데. 여기로 와야 돼. 가볼까? 이거 아니야? 네 개밖에 안 남아서 일단 다 쓸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히타츠 스포츠? 히토츠 오타츠. 오타츠.
짜잔! 히타카로. 나는 빵집인데 초파원 24시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 우유 냄새가 진해. 여기 맛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간판에 아이스크림을 달아놓았다는 거는 아이스크림 자신 있다는 거야. 자신 있다는 거야? 먹어보겠어. 어때? 달라? 찐 반응이 나오지. 어때? 빨리 소감을 말해봐. 고소한 바닐라 맛. 저번에 먹었던 거랑 비슷해? 더 맛있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맛있는 거야? 오빠는 어제 먹었던 거 기억나? 아니. 그치? 얘는 너무 얇아. 이거 이쁘다. 부자같이 근데 하나에 두 개에 12,000원이란 건가? 세 개에 18,000원이란 건가? 이거 올리브 오일 담는 거래? 아, 그럴 것 같아. 술로 할 생각했는데. 여기 무슨 말차 전문점인가? 모든 게 다 초록색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초록색이야. 저희 그냥 아기자기한 동네입니다. 사실 뚜시장도 살짝 생각나고 그거보단 크지만. 뚜시장? 아, 뚜시장이 아니라 그 포항이 1분 가운 거리? 설계 팬티 있어. 설계 팬티 샀어? 뭘 사줘. 진짜 오래된 맛집 포스가 느껴지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하시는 오래된 스시집입니다. 구글 평점 4.5점 맛집. 뚜껑 같은 거 먹었는데 맛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한치도 많이 들었네 여기. 한치네. 한치. 이건 조갯살. 이거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생선이고. 이것도 조갯살 같지? 처음 보는. 얘는 독도새우 같은 거 같고. 문어, 연어, 우니. 이거 조그만 알은 뭐지? 날치알. 날치알? 응. 이것도 생... 이거는 관자 같지? 관자다, 관자. 회, 회. 고등어 되겠네. 고등어, 참치. 이렇게 돼 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역시 관광지라 사람이 많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배경이 잘 나온다. 사실 이거 영상에서 볼 때 굳이 여기 왜 가지 싶었는데. 사진? 여기 오니까 런던 브릿지 생각났어. 런던 브릿지에서 사진 수백 장 찍었잖아 우리. 그니까. 오, 깜짝이야. 이게 뭐야? 오. 오, 깜짝이야. 좁은 짤 하나 거졌네.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안 살아? 오타루 운하의 명물이었어. 근데 진짜 아까 그 단체 관광객들 있었잖아. 그 위에서 막 여자분들 사진 찍고 하는데 아저씨 두 분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가다니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아버지들의 모습. 아. 우리 아빠도 뭐지? 같이 갔으면 딱 이러고 사진 찍고 있으면 아버지들은 다 뒤에 빠져 계시거나 딴 거 보고 계시지. 맞아. 오타루 역으로 가서 삼각시장에 가 있습니다. 오타루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가 입구다. 맞네. 삼각시장. 되게 조그만 시장이죠. 와, 킹크랩이다, 킹크랩. 진짜 크다, 이거는. 우와. 이건 진짜 크네. 설계지? 킹크랩이네, 이거는. 설계 아니네. 무게 털개야. 오, 이거 어패류도 굉장히 크고. 여기 카이센동. 어, 카이센동이 엄청 종류가 많네. 카이센동 골목이네, 여기가. 어, 여기도 사람이 많아 보여. 와. 와, 여기 줄 엄청 많아. 여기가 진짜 맛집인가 보다. 여기가 그때 그 정동아랑 테이가 나왔던 데 같아. 오타루역 도착. 제 오타루 여행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울평점 4.9점에 야끼니쿠 시부키. 아, 여기 있네. 프리미엄 우선 돼지고기 호르몬. 이거는 오늘의 메뉴. 이게 사가리? 존맛된 구리래.